중학교 2학년 첫째 딸,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둘째, 3학년 셋째까지. 직장 생활에 지칠 때마다 이렇게 세 딸과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던 아빠. 그런데 힘들다, 힘들어. 한 달 전 유상근 씨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애들들한테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아빠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지금 아프고 있다. 치료가 잘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면 오래 못 넘길 수도 있으니까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폐암 3기 남편에게 찾아온 병만은 갑작스러웠다. 평소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즐겨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저 기침 감기가 오래 간다 생각했다고 한다. 두 달간 계속 감기약만 먹다 안 먹다 지금 그런 상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결과가 온 거고. 검사 결과 상태는 심각했다. 비소세포 폐암. 7cm의 암 조직이 폐에서 발견됐다. 알크 유전자 변이로 인한 희귀암이었다. 다행히 치료약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약값이다. 한 알에 16만 원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32만 원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 돈이죠. 예, 그렇게 들어. 1년이면 1억이 넘는 금액이. 그렇죠. 1억 2천만 원. 한 달 1000만 원. 평범한 가정에서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약값은 아니기에 일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3기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 제작진이 상근 씨 가족을 찾아간 건 힘들어하는 아빠를 지켜보다 못한 첫째 딸 희진이의 도움 요청 때문이었다. 아빠와 함께한 15년이 너무나 짧아 아직 못해본 게 많다는 희진이의 소원. 치료제가 있는데 그 약값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눈앞에 약이 있는데 그걸 못 쓰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아빠랑 오래오래 살고 싶고 한데 아빠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너무 힘도 없으시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네, 그래요. 아빠와 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희진이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창 아빠의 울타리가 필요한 어린 세 딸. 상근 씨는 곁에서 지켜주고 싶고 함께 만들고 싶은 추억도 많다. 아빠 상근 씨는 혹여 딸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봐 마음이 조급하다. 그래서 제발 그 약을 썼으면 좋겠어요. 꼭 쓰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 저희 아저씨가 염색을 세 번 한다고 했거든요. 그 염색한다는 소리가 애들 결혼식장 염색하고 들어간다는 소리 했어요. 흰머리 안 보여준다고. 그때까지만도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 결혼식장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상근 씨가 판정받은 ALK 변형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 환자의 3에서 5%밖에 안 되는 희귀암입니다. 이 희귀암을 치료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신약은 2012년 1월 세계 두 번째로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약을 포기하고 안타까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알에 16만 7,500원,
한 달이면 천만 원의 약값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먹으면 완치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비싼 약값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34살 경희 씨는 비소세포 폐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이다. 2009년 25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아이 때문에라도 살기 위해 힘겨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했다. 3년 넘게 4년 가까이 치료를 하면서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고 난 너무나 힘들고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엄마랑 언니한테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가족들이 나를 좀 포기를 해달라.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포기를 해달라라고. 양쪽 폐는 종양으로 가득했다. 한 걸음에도 숨이 차올라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항암제를 7번이나 바꿔봤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오히려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지난해 9월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한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치료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환자 보호자한테는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응급실에 왔을 당시거든요. 왼쪽 하부에 있는 음영하고 오른쪽 상부에 있는 음영이 훨씬 더 진해지고. 당시 상태가 심각해 조직 검사를 다시 한 결과 로스1 유전변이 희귀 폐암으로 밝혀졌다.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젤코리를 복용한 지 3일 만에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고 한다.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표적 치료를 치료한 환자들이 그렇죠. 젤코리로 썼던 환자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한 2주 안에. 만약에 그때 젤코리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바로. 예. 약의 효과는 뛰어났다. 폐에 가득했던 종양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몸 상태도 좋아졌다고 한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숨이 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싱크대 앞에서 누워있는 적도 너무 많았고요. 보금이를 돌보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젤코리를 먹고 진짜 건 일주일 만에 저는 뛰어다녔죠. 희귀한 말기였던 경희 씨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삶. 지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며 매일같이 꿈꿔왔던 행복한 순간. 하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들어간 약값만 1억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다. 이게 10개 들어있죠? 이게 5일분. 한 알에 17만 5천 원. 저희 병원에서는 17만 5천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하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약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희귀암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이라 고가인데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젤코리를 개발한 다국적 제약회사는 2012년 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 급여 평가 신청을 했지만 비용 효과성 문제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효과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다. 진료상 이게 필요한 약제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효과에 상응하는 비용비가 맞지 않은 거거든요. 네, 비용 효과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서면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2차 급여 평가 신청 시 1차 때보다 22% 인하된 약가를 제시했지만 역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2014년 9월 기준 젤코리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나라는 23개국. 미국, 캐나다는 물론 그리스, 체코, 불가리아도 환자들에게 급여로 처방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소득에 따라 약값의 10에서 30%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 1日にかかる薬剤費の方が約2万3000円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るんですよね。
1日が、でこれ1ヶ月使うとね、その70万円、約70万円、1年間だとその850万円になってしまうと。ですから例えば私もちょっとざっくりですけれども、一般の所得、まあ、通常ね、あの平均的なその収入をその得られている方の場合ですと、8万円から9万円だと思うんですよ、その上限の金額が。だからそれ以上超えると、あの加入されている保険者の方から医療費戻ってくるんですね。우리나라는한달천만원약값을 100% 본인이부담해야하는현실。약이절실하지만돈이없어포기한환자들도많다고한다。제가기적을봤잖아요이약을통해서그분들한테도그런기적이분명있을거란말이에요근데돈때문에생명을포기한다는건정말있을수가없는일같아요너무나부담스러운약값때문에젤코리복용을미뤘던세딸의아빠상근씨는지난주검사를다시받았다희귀폐암3기판정을받은지한달사이에4기로넘어갈정도로상태가빠르게악화되고있었던것일반항암제로는별차도가없었다가족은눈앞에있는치료제를돈때문에포기할수없었다비용도비용이지만항암주사맞고나면너무힘들고정상세포까지죽인다고하니까너무힘들어서무섭대요2차받기가그래서생각한거예요알약먹기로1월달에재심사가들어간다고하는데제발통과가돼서급여를받았으면좋겠어요결과가나오는내년1월까지상근씨가족에겐힘겨운기다림이될것같다희귀질환치료약은엄청난개발비용에비해소수만사용하기때문에비싸게책정할수밖에없다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인솔리리스는한병에670만원1년약값만4억8천만원이다20여년동안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을앓고있는임주형씨지난해1월부터2주마다솔리리스치료를받고있다한차례맞을때마다2천만원지금까지45번솔리리스를맞았다주사를맞기전주형씨는매일같이삶과죽음의경계선에서살았다고한다밤낮응급실에쫓아오기를수십번아내도불안한나날이었다거의한 97% 100개가피를만들어지면97개가깨지는거예요그게다솔변으로나오는거예요피로만약에100개만들었는데100개가깨지면어떻게되겠을까3개갖고살은거잖아요얼마나불안해용혈이일주일에세번되는데한번용혈되면거의하루이렇게되거든요그럼그동안온몸의장기가마비가돼서요그게꼭그몸을밧줄을묶어서몇백명이잡아당기는듯한통증이이게주기적으로와요쿡쿡쿡그러니까거의정상생활할수가없었죠그냥통증을이기는데만해도계속그냥땀뻘뻘흘리면서그렇게그냥집에서누워있을수밖에없었던그런처지였죠걸어다니는시한폭탄으로불리는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은면역체계의이상으로혈액속적혈구가파괴되는희귀질환이다용혈현상으로소변에피가섞여나오며합병증의위험성이높다임주영씨는이모든증상이나타났었다뭐어떤문제까지갈수있는건가요안됐으면지금또돌아가셨을지도몰라요여러가지합병증이와서임주영씨부부는5년전서울생활을정리하고이곳경기도양주에터를잡았다서울에서출판사를운영했던부부는지금도간간히책을기획제작해살림을꾸려가고있다아픈주영씨는물론간병하는아내도직장을다닐수가없다그나마24시간남편곁을지키며집에서할수있는일이라가능하다28살결혼을앞두고발병한희귀질환은20년동안부부를괴롭혔다고비도수없이많았다그전에는막용혈되고그러면막무조건그냥뛰어야되거든요응급실로그때엄청막피수치도내려가고호흡수치도막내려가가지고사람접촉이아예안됐었어요격리실에격리실에그때가제일고비였죠예제일고비였습니다이게내려오기전에한 3, 4년전에
치료제가 없어 수혈과 스테로이드로만 버틴 세월.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영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솔리리스 투약 이후 수혈도 받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용혈도 없었다고 한다. 1년에 5억이나 하는 약을 맞을 수 있었던 건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정부나 아니면 보건당국이나 이런 쪽에다도 계속 이 약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그렇게 2년간을 보냈죠. 솔리리스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도록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섰던 주형 씨. 2년간의 노력 끝에 2012년 바람대로 급여 결정이 났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소영 씨는 1년 전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확진을 받았다.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소영 씨. 희귀 난치병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지 정작 본인에게 닥칠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제 몇 달이 넘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나. 예,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다고 한다. 생업이던 대학 강의도 접고 육아와 살림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상태. 응급실에 실려오는 횟수가 늘어나자 주치의는 솔리리스 치료를 권했다. 최근에 수혈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자가 그만큼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결국 골수가 피를 만드는 공장인데 피는 잘 만들고 있지만 많이 깨지니까 계속 혈액 수치가 떨어지죠. 그 용혈을 막아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소영 씨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한 병에 700만 원 가까운 솔리리스를 급여로 처방받으려면 사전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 소영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왜 이 약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걸까? 사전 심의를 받는 거는 솔리리스 주사가 지금 유일합니다. 왜 근데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솔리리스 주사가 이제 환자당 그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약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급여하는 게 맞는데 또 어떤 운하명 문제라든지 그런 관리 측면에 그런 게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솔리리스 주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솔리리스를 급여로 처방받으려면 1년간 4유닛 이상의 수혈을 받은 경력과 함께 나머지 세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혈전증이나 폐부전 등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동반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소영 씨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걸까? 환자는 용혈은 많고 수혈 요구량이 많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그거 플러스 어떤 합병증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혈전증 같은 합병증 있으면 되죠. 근데 혈전증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환자가 장기적으로 이제 병을 앓다 보면 생길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할 수 있죠. 보시면 솔리리스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1년간 4유닛 이상의 수혈, 신부전 등 기준은 비슷하나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솔리리스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 소영 씨도 이 기준에는 해당된다.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저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거에 좀 희망을 또 걸어야 된다라는 말인가? 그러면 합병증에 걸리기를 기다려라는 말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병의 권위자이자 솔리리스 급여 심의위원인 이종욱 교수. 그는 솔리리스 사전 심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약 있는데도 치료 방법 있는데도 주가도 내버려둔다. 이것도 좀 윤리적 문제가 되고. 또 한번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싸. 이 돈으로 딴 데 쓰면 좀 더 많은 환자한테 일반적인 치료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의사 입장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다른 건 다 떠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환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심정적으로는 이 환자는 맞아야 되는데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좀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워낙 고가약이라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그냥
쉽게 허용해 주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젊은 환자가 용혈이 심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당장 필수약이기 때문에 쓰면은 바로 좋아지고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걸 못 받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호주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1995년부터 구명의약품 프로그램 LSDP를 운영하고 있다. 약의 효과는 입증됐으나 가격이 너무 높아 건강보험 등재가 안 된 의약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n Australia, another way of looking at it is the life-saving drugs program is 1% of the national drug budget and it's treating over 300 people. The government spends over $100 million. 현재 LSDP는 고셔병, 파브리병 등 7개 희귀 질환 총 10여 종의 약값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꼽히는 솔리리스도 지원 대상이다. 호주의 솔리리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한국과 비교하면 필수 항목에서 나이와 수혈력이 빠지고 합병증이 없어도 수혈 경력만 있으면 솔리리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So in Australia, every patient who meets the criteria, every citizen gets the drug free of charge from the government for the rest of life. 5년 전 20살 나이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진단을 받은 아론. 그는 LSDP 프로그램을 통해 3년째 무료로 솔리리스 치료를 받고 있다. Before I was on Soliris, I received blood transfusions to keep my blood cells up. 19살에 음악 활동을 시작한 아론은 한창 인기를 얻던 2009년 발병하면서 음악가로서의 꿈을 접었다. 하지만 솔리리스 덕에 다시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LSDP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I pay nothing per month for the treatment, thankfully due to the LSDP fund. My lifestyle after receiving Soliris treatment has improved rapidly. I'm living normally. I'm traveling. That's why we're in the airport right now. Today in Korea, there are probably 700 PNH patients, but only 40 patients are getting Soliris. So there are more, it's less than 1 per million Koreans are getting access to the life-saving drug. And that is the problem, that the criteria is too severe. It's leaving some people who are at very high risk of death exposed to this risk without the treatment. 호주의 LSDP 관계자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들에게 솔리리스를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며 굉장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당 매년 5억 원. 게다가 평생 동안의 약값을 지원하는 일인데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희귀 질환에 걸린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제도인데요. 산정 특례 대상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병원 치료로 마땅히 해줄 것이 없는 희귀 질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것이 따로 있는데요.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지원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민석 씨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다. 이거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굴거려서. 민석 씨의 몸은 거의 모든 기능을 잃었다. 온몸의 근육은 굳었고 보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는 법도 잊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그를 정성으로 돌보고 24시간 손발이 돼주는 사람, 엄마 배순태 씨다. 아픈 자식 앞에선 늘 죄인이 되는 엄마.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는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요.
민석 씨의 병명은 부신백질 이영양증. 체내에 긴사슬 지방산이 분해되지 않고 뇌에 들어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희귀질환으로 몸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는 병이다. 장성한 36살 아들을 엄마 혼자 간병하기엔 버거워 친정 언니가 도와주고 있다. 나 들어가고. 눈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아. 민석이 밥 먹을 거야, 응?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아버지 새롭게 눈뜬 하루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민석이 아멘했어? 속으로 아멘했지? 민석 씨는 둘째 아들이다. 이쪽이 위로 두 살 터울 형이 있었는데 먼저 이상 증세를 보였다. 10살 때 갑자기 쓰러져 자리에 눕더니 1년 뒤 세상을 떠난 첫째. 당시엔 병명조차 몰랐다. 그런데 5년 뒤 작은 아들도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분이 뉴스위크지를 하나 한 권을 들여다 주면서 거기에 나온 로렌조이라는, 그거 다 영어로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글판이 아니라 영어로 된 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렌조이라는 거 딱 눈에 띄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로렌조 오일은 1992년 영화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부신백질 이영양증에 걸린 아들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 분투를 벌인 오돈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부는 지방산의 축적을 막아주는 기름을 발견해 아들 로렌조의 이름을 붙였다. 로렌조 오일을 알게 된 배순태 씨는 그 길로 미국 친척에게 부탁해 시판도 안 된 로렌조 오일을 어렵게 구했다. 부신백질 이영양증 환자들을 위한 로렌조 오일을 국내 최초로 들여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얘를 탁 먹이는데 민석아 와 먹자 그랬더니 먹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 이 새끼. 엄마 아빠가 눈물로 구했는데 안 먹어. 그러고는 팬 거야 내가. 애를 안 때려본 사람은 때려가지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픈데. 1993년 처음 들여온 로렌조 오일은 치료제가 없는 부신백질 이영양증 환자들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병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이다. 한 병에 19만 8천 원. 후원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1년에 16병 갖고는 좀 모자라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많죠. 이제 백상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19, 고3이니까 19 정도 되나요? 그런 아이들은 체격도 크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병 먹는데요. 그러니까 5병이면은 뭐 석 달이면 15병 나가는데 넉 달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어요. 19살 백산이는 5년 전 부신백질 이영양증 확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요즘 산이는 5년 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는 로렌조 오일의 양을 늘려가고 있다. 이거 맛은 어떤 맛이에요? 그냥 기름. 요즘 산이가 하루 동안 먹는 양은 100ml. 오일에 한 병씩 한 달이면 6병, 120만 원이 나간다. 한 방울도 여기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아까워. 네, 요만큼. 남편 혼자 버는 빠듯한 살림에 매달 120만 원 지출은 네. 부담스러운 일. 산정 특례 대상이지만 로렌조 오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작게나마 조그만 적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다 해약했어요. 해약해서 산이 약사를 하고 다 썼고 또 조금이라도 모아놓던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모아놓으면 20만 원 모으면 약 한 병 딱 삽니다. 산이가 이렇게 로렌조 오일을 열심히 먹는 이유는 동생 백호 때문이다. 2007년 증상이 먼저 나타난 동생은 6개월 만에 심각한 상태에 빠졌었다. 사막의 절벽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 아픈 것도 충격적인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방송에 출연하는 거 어떠냐.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하자. 약값에 병원비까지
암담했던 엄마는 방송 출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위로관 수술을 받았다. 뭐야, 이정배. 뭐야, 안녕. 뭐야, 이름은 백호지? 얘도 백호래. 내일 아침에라도 엄마가 그럴 것 같고. 그땐 백호가 그렇게 빨리 떠날지 몰랐다. 백호의 표정이 달라졌다. 2009년 백호는 12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해 형 백산이는 같은 부신백질 이영양증 확진을 받았다. 동생처럼 언제 악화될지 몰라 매년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이게 2009년 사진이고요. 2009년? 네. 아. 2009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 사진이죠. 호 때문에. 5년이 흐른 지금 산이의 증세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저희 예측대로라면 사실은 이 앞에까지 쭉 진행했었어야 되거든요. 아직 머물러 있어요. 체내에 쌓여 생명을 위협하는 긴사슬 지방산 수치도 2009년 당시 2배 이상 높았는데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 네네. 산인을 오른쪽 오일 덕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긴 지방사슬 그 수치를 좀 재는데요. 거의 정상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았는데. 그래서 로렌즈 오일 그 좀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산이가 로렌즈 오일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돈을 모으는 대로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 불안하다. 나라에서도 뭐 이런저런 도움 많이 주겠다 말은 많이 듣는데 실제로 다가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좀 약으로 인정해줘라 얘를. 그래서 서명도 해서 국가에 많이 넣어도 통과가 안 돼요. 현재 로렌즈 오일은 특수의료용 식품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로렌즈 오일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확립된 치료법인가에 대해서 의학계 내에서의 지금 이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만약에 표준적 치료법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이거를 급여로 하든 비급여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하지만 다른 선천성 대사질환 환우들에겐 저단백 밥과 특수분유 구입비로 매달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선천성 대사질환 환우들을 먹는 특수분유처럼 정부에서 우리도 특수 식품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만. 대만은 2000년에 희귀질환 관련법을 만들고 희귀질환 의약품과 특수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其实我们因为罕见疾病很多都需要特殊营养食品，那因为他们在取得上面比较困难，那也要仰赖进口啊，或者是说特殊的制造。那所以我们基金会呢，一开始在推动罕见疾病防治及药物法，就是希望我们病患能够取得这些营养品可以顺利。那目前呢，被政府收纳成罕见疾病的特殊营养品大概有48种，然后呢，目前使用的人有300多个人。 로렌즈 오일은 대만에서도 특수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개인 부담금 전혀 없이 정부가 100% 지원해주고 있다. 就是它是对代谢异常的病患，它这因为罗伦佐的油也是一种代谢异常嘛，所以这个代谢异常的病患呢。 它能够有它需要的食品，而不是药品。因为其实这种的食品啊，就是它是食品级，不算药品，但是它对这些病患来说就是救命的食品。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학적 근거와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특수 식품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소원은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에 포함시키고 로렌조일 정부 지원해 주시면 전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완치제가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겐 약보다 현실적으로 더 절실한 것들이 있다. 승범이가 하루 중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목욕이다. 올해 4살인 승범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다. 승범이가 안고 태어난 병은 수포성 표피박리증. 가벼운 외상이나 충격에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는 희귀질환으로 이 병 역시 완치제가 마땅히 없다. 진물 굳어가지고요. 진물 뿌려서 진물 뿌려가지고 지금 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딱지가 생겨 나중에 뛰려면 살까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피부가 벗겨진 곳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상처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발갛게 벗겨진 상처는 드레싱제로 꼼꼼하게 감싸줘야 한다.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진물이 반복되다 보면 연약한 살이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 하나부터 몸 전체에 붙이는 드레싱 밴드. 승범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물품이다. 이게 진물을 흡입하는 그런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에 5만 원이에요. 지금 두 장에 들어갔는데 그럼 한 번 치료할 때마다 이틀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10만 원씩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5번. 150만 원. 예. 입원을 해도 가장 부담은 역시 재료비다. 20일 동안 드레싱 재료비만 230여만 원. 대부분 본인 부담이다. 산전특례 같은 거를 좀 받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이런 약품 같은 게 의료가 돼야, 급여가 돼야 저희도 이제 필요한 거지 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돼 지원받는 드레싱 밴드는 한 달 사용하는 양의 30% 정도다. 예쁜 얼굴과 여린 몸에 마를 날 없는 상처들.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만 하다. 많이 하죠. 저희가 순범이 낳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혜택을 받아보려고 이제 뭐 시청도 가보고 읍산으로서 동산으로서 할 것 없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 저로서는 되게 서운한 거죠. 저희 나라에. 네, 나라에 많이 서운한 거죠. 세금은 세금 내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죠. 태어나서 줄곧 병원 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고가의 드레싱제로 치료를 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그때 손을 내민 곳은 방송이었다. 이 작은 몸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승범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되면 한동안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엄마는 얼굴과 상체에 비해 전부 빨갛게 짓물러버린. 이게 촬영만 한 게 벌써 한 세 번 정도 같아요. 아, 네. 세 번 정도 되는데 네. 그런 때는 이제 우리 승범이 상태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하지만 이번에 승범이와 함께 방송 출연에 응한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한다. 좀 다른 좀 정책을 좀 더 좀 나라에서 더 알아주고 더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굳이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희귀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우를 돕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또 한때의 이벤트가 아닌 어떤 법과 제도로 재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재정과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일정 관심을 갖다가 또 사각지대로 다시 빠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희귀질환 관련법 제정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희귀 난치질환과 관련된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희귀질환자를 위한 지원법안이나 관리법 등 5건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계류 중이다. 그 야당 의원 두 분하고 여당에 저 포함해서 여당 의원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 보건복지부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죠.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또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희귀질환 재단을 운영하며 희귀질환자들의 대모라 불리는 김현주 이사장은 무엇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을까?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5개 내지 6개 대학병원 돌고 와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갖다가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를 갖다가 양성하고 그 수급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대학의 어린이 병원. 진료 대기실은 매일같이 북적인다. 전국 희귀질환 환아들이 모인 곳이다. 저희가 한 타임에 제가 한 60명 정도 외래를 보면 거기 오는 환자의 진단명이 40개가 넘거든요. 되게 그런 외래는 3차 병원에 되게 잘 없어요. 어떤 날은 100명 정도 보면 70명의 진단이 다 다른데 다 희귀질환 경우도 있고요. 한동안 진료를 지켜보니 정말 병명도 제각각 증상도 하나같이 달랐다. 아주 흔한 염색증 이상 질환은 아닌데 미세혈손 증후군 같은 거거든요. 에이. 얘는 웨베우스 증후군인데요. 이것도 정말 희귀질환이거든요. 찾았어요. 아 정말요? 그래도 염색체가 이상하더라고요. 1P36 결실 증후군이라는 건데 드물지 않게 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은 5천여 종. 이 중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희귀질환은 연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동차에 쓰는 여러 가지 그 파워윌 이런 것도 사실은 정상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 쓰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 노인에도 쓰이고 일반인들도 되게 편하게 쓰고 그런 것처럼 희귀질환 관련된 연구는 하다 보면 나오는 산물이 결코 희귀질환자만을 위한 그런 그 혜택을 꼭 희귀질환자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질환의 치료제 지금 내놔라 이런 식의 투자 말고 긴 호흡으로 규모 있게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진짜로.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아픔과 고통. 값비싼 치료제를 감당하느라 어려움에 처하는 희귀질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생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취재를 하면서 만난 희귀질환 환우 중에는 방송에 출연 경험이 많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지만 수술비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카메라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심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힘겨워하는 승범이 가족의 얘기처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267억 원, 올해보다 30억 원이 깎인 금액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깎인 것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법 제정이 시급한 것인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5개의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 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